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으로 태어나서 웃는 것도 가족 안에서 처음 배우고 슬퍼서 우는 것도 가족 안에서 경험합니다. 결혼하는 모든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그것이 행복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불행해지려고 혼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나의 가족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가족 안에서 태어났고 좋든 싫든 나의 인생의 목적과 가족의 목적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족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가족과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위로받기보다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더욱이 연일 보도되는 영유아에 대한 학대와 살해, 존속인 부모에 대한 살인사건 등등은 얼마나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비로소 생겨난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표면에 드러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첫 시작은 가족과 함께 시작됩니다.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 그에게 사랑과 돌봄을 받고 형제들에게서도 고임을 받으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마련입니다. 바람직한 인성이 좋은 가족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이 무엇인지 한번 국어 사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구성원, 대개 한 집에서 생활한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국어 사전 가운데 가장 방대하고 정확한 한 사전의 66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의는 오늘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해 줄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가족을 기원과 발생, 목적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최소한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내적인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정신의 구조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자신의 몸을 빌어 아이가 태어났어도 부모가 학대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남자와 여자의 생육의 결합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사랑할 본성을 주시고 그 본성을 따라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가꾸어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계가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라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부부가 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나라가 세계를 이루어 땅끝까지 번성해서 거기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본뜻입니다. 그러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할 때 사용된 그 단어가 여기 다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머릿속에 이미 나라에 대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질서를 따라서 목표를 가지고 이 모든 나라 전체를 정치하고 운영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진 공동체로 가족이 부름을 받고 나 개인의 인생의 목적은 가족의 인생의 목적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내가 태어난 목적, 가족을 주신 목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가족과 결코 동떨어지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가치는 가족과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와 결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가족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족을 주신 목적입니다.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형제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의지하며 도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이상으로부터는 멀어져 상처가 많고 사랑보다 미움을 먼저 배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가족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이 되고 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루바삐 가정을 떠나 독립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가정 속에서 거기서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고 자기를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지 배우면서 한 인간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 온전해져 가는 인간이 결국은 또 다른 온전해져 온 인간과 만남으로서 비교적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녀가 태어날 때 비교적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자기를 이기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터득되어야 할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가족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결국은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수많은 상처를 부모와 형제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놈의 집구석과는 빠이빠이다 확 뛰어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집을 갔어요. 혹은 장가를 가고 가족과 절연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잘났길래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를 다 받아준대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빨리 눈을 뜨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 인간은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결국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짊어져야 할 이 고독한 실존의 십자가를 나 이외에는 대신 져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닫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인간이라 해야 돼요. 자, 애들하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혹은 아내를 버리고 각자 뛰쳐나가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갔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행복하지 않을걸요. 그 가정도 못 이긴 사람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가정은, 그리고 그 남자는 혹은 그렇게 만난 여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답니까? 험한 인생 살고 자기처럼 온갖 상처를 받고 살아온 사람이, 뭘 모르는 나이에 만나도 그걸 맞춰서 살기가 힘든데 이미 자기가 굳어질 대로 굳어졌는데 그러고 만나요? 산다고 칩시다. 뭐 그래 대충 산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뇌경색이 와가지고 뭐 마비가 돼서 요양원으로 혼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든지, 아니면 또 못 살겠다고 지지볶다가 헤어지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치매가 오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로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리저리 먹고 사니 못하니 하면서 헤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혼자 남아있어요. 자기 자신도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가족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선택한 선택이 그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하나요? 내가 모든 이혼을 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저히 성경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살 수 없을 땐 이혼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가족이 행복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것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요. 그런데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긴 합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과 내 가족이 잘 사는 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내 인생은 결코 잘 사는 인생이 아닐 것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한 인간이 살아온 가족 관계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요지는 이게 인생과 나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인생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인도에 있으면 인생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혼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그분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알고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이 되고 싶은 목표를 가져요. 그걸 위해서 애를 써요.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요. 때로는 희생도 해요. 때로는 울기도 하겠죠. 웃기도 하겠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겠죠. 다시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도 그 의미를 따라 걸어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이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내 가족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연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은 나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 지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물론 모든 인간에게, 심지어는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산 것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넘치는 가족 관계 속에서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가족이 그 모든 것을 절대로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는 입금한 적도 없는데 무제한 인출이 가능한 은행 계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각자 자기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에게 어디,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줄까요? 부모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전혀 못 배웠어요. 그때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모가 뭘 잘못했어요? 사춘기를 지난다고? 엄마는 갱년기를 지나고 있다. 뭐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애들이 갑질을 해요. 틱틱거리고 행패를 부리고 고를 부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낳아서 길러준 것밖에 없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너 왜 그러냐? 너도 가족이라는 이 사랑의 계좌에 입금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수없이 인출만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겨우 자아에 대한 생각이 눈떠지면서 세계가 낯설고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도 낯설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어디다 쏟아놓을 수 없는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정념들을 그렇게 부모에게 쏟아놓으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를 누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어린 게 아직 몰라요. 그때 가족들은 참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거를 견뎌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그 자식이 겨우 사람이 될 테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나도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얼마나 더 힘들까 하고 그 자식을 바라보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걔가 부모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싹수 없는 짓을
자기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면 그는 단연코 왕따가 돼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인간이 된대요. 그런데 마음 놓고 그렇게 성질을 부릴 수 있는 곳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한 토막이 있어요. 그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고통을 받을 때 그거를 공감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 고통을 받을 때 아,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데서 참된 인간성이 발견된다. 모든 얘기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나도 도대체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못되게 구는 그 어린 자녀들이 예? 그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이 사춘기만 또 그래요? 사춘기 훨씬 지나고 시집장가 갈 때가 돼도 그래. 가서도 그래, 가서도. 예? 그때 또 나와가지고 자기 비슷한 애들 나와가지고 또 와서 그것들까지 힘을 합쳐서 그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때 나도 얼마나 힘든데 라고 폭발을 하면 그러면 자기가 완성이 안 되는 그러면서 그거를 끌어안고 얘가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나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세월이 좀 지나고 나가면은 그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렇게 힘든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준 부모의 사랑이 가족들의 돌봄이 그 당시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지금 숨쉬고 살 수 있는 원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 그게 인간의 성숙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절대적으로 나라는 실존은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고독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등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외시키는 나는 누구고 소외감을 느끼는 나는 누군가? 그 둘 사이에도 구분이 안 가서 심지어는 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이 흑암 속을 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으로 감싸준다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낯설음은 무한한 우주 공간에 먼지처럼 떠있는 내가 소외된 것 같고 똑같아요. 결국은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 궁극적인 외로움은 함께 나누실 수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지 결혼해서도 행복하지 혼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둘이 만나도 절대 행복하지 않다. 그건 마치 자기가 헤엄을 칠 수 있어야지 누군가를 건져내지 자기가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아. 그거는 더 빨리 죽는 길이에요. 결국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고 세계와 우주로부터 소외된 존재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러한 사실을 진실로 깨달을 때 우리는 미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미친 것도 그게 미쳐서 안 미친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결국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내 바깥의 우주도 텅 빈 공간이고 내 속으로도 끊없이 파고들어가면 그러면 결국 원자핵을 지나서 빈 공간이요. 어디쯤에 있는 것이 나일까요? 그렇게 복잡해 보이고 우주를 품은 존재같지만 그러나 벌레 한 마리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뭉개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세계에서 그 코에 겨우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벌레 같은 존재예요. 우주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무장할 필요가 없고 수증기 한 방울이면 충분할 정도로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밤하늘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우주 공간을 보셨습니다. 자신이 홀로 고립된 존재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저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며 수많은 사람이 손을 맞잡은들 저 무한한 우주 내 안으로 펼쳐지는 무한한 원자 이하의 세계 그 사이에서 우리의 손잡은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자신이 결국은 홀로 고립된 존재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도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이유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지난 날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디로 나는 도대체 가는 것일까요? 가족의 손을 놓은 후에 우리는 각자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이 수많은 절규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주는 침묵합니다. 타다닥 탁! 캄캄한 여름밤에 모닥불을 피웠어요. 불이 붙으면서 불꽃이 튀어요. 타다닥 탁 하면서 하늘로 작은 불꽃 알갱이가 튀어 올라와서 구슬처럼 흩어져요. 공중에 빛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1초도 안 돼요. 그 무한한 우주 속에서 나라는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슨 차이가 날까? 블레즈 파스칼은 빵세의 단장 제194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무한뿐이고 이 무한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한순간 지속될 뿐인 하나의 원자, 하나의 그림자와도 같은 나를 뒤덮고 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곧 죽으리라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모르는 것은 이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자체가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사실을 똑바로 보는 것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을 돌립니다. 자신의 존재의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세상사에 몰두하고 오락과 유흥에 빠지고 새로 나온 가전제품과 새로 나온 스타일의 양복 그리고 장신구 등등등등 이런 물건에 골똘하며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거기서 진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무시무시한 죽음과 영원이라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잠시 시선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인생을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서워서 인생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산 마지막 결과는 결국은
인생의 무서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원이 필요하니 미친 듯이 노예처럼 일해서 돈 벌고 그것으로서 매일매일 망각에 취하듯이 자신의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잊어버리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끝납니다. 세상에서 있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비참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거예요.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이었어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으며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깨달은 건 그 엄청난 행복을 통해서 마지막 깨달은 건 허무였어요. 반대 사람 욥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비참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 같았고 자식들도 한 번에 다 죽었고 그리고 재산도 모두 잃어버리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온몸에 역창이 나서 기와로 그거를 긁으며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아마 문둥병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행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극도의 불행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인생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모두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니 심지어 행복한 가족을 소유해도 그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 결국은 가족도 특별한 타인일 뿐 결국은 타인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존엄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생을 직시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사실을 한꺼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동시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둘을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신앙의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존귀한지도 모르는 거죠. 비참한 건 자신 때문에 비참해진 것이고 존귀해진 건 하나님 때문에 비참해진 것이었으니 자신의 비참을 안 자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엄성은 법이, 국가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줌으로써 내가 진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유함으로써 주님이 부여하신 그 존엄함이 내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자존감을 잃지 않는 존엄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주 공간에서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우주와 바꿀 수 없이 존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나의 존엄성은 아까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간의 크기가 아니에요. 공간의 크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우주 안에 있는 나는 지구 끝에 매달려 있는 벌레 한 마리만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존엄성은 공간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사유의 크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생각을 넓게, 깊게 하나님까지 품으면서 생각하게 될 때 나는 이 우주가 무한하지만 나의 존엄성은 이 우주보다 더 커서 우주를 끌어안을 정도의 존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족관계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고통을 내 탓이야, 내 잘못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동정심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한 인간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망가진 죄인이 어떻게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세례요한,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불러일으킬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육신의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사랑으로 멀어지니까 워낙 이기심으로 충만해져서 자기 자식도 소중한 줄 모르고 자기 부모가 귀한 줄도 모르다가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를 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제 비로소 완악했던 애비의 마음이 녹아서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딱딱했던 자식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게 된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나 가능할 무한한 기대를 가족에게 걸며 자기를 위해 희생을 요구해요. 자식들이 특히 그러죠. 모든 걸 다 주어서 길렀는데 끊임없이 불만, 그리고 원망, 그리고 무엇도 해주지 않고 무엇도 해주지 않고 가족들로부터 받은 그 많은 사랑은 망각하고 받은 작은 상처를 커다란 보화나 되는 것처럼 간직해.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거야. 자식인 너는 우리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한 적이 있냐? 근데 왜 하나님에게나 가능할 기대를 우리 부모에게 하냐? 부모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모든 걸 바쳐본 적이 있냐? 안 했잖아. 근데 왜 그런 기대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라. 딸들이 하도 엄마에게 뭘 자꾸 심부름을 시키니까 그 딸 엄마가 그러더래. 얘들아,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다. 가족은 우리의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 이용해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완성시켜주고 자기도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완성되게 하기 위해 맺어주신 인연이에요. 똑같은 원리가 두 곳에 적용되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참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참 신자가 되는 것을 배워서 참 인간이 되면 참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 신자가 되면 반드시 참다운 인간이 되어서 각자 다르게 다른 가족, 육적 가족과 영적 가족이 속에서 자라서 결국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더 높으신 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이 모범을 보며 자라고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 이 모범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에게는 이를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고 사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인지를 배웁니다. 사랑할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고통보다는 가족들의 슬픔에 마음을 쓰며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이 인생에 대해 괴로울 때 아주 쉽게 벗어나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앞 시간에도 안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무너무 삶이 괴로우면 그 상태로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스스로 말해요. 잠시 쉬자. 내가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잠시 쉬자. 근데 그게 사실은 휴전이 안 되잖아요. 왜? 매일매일 눈앞에 전개되고 마음에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하지 말자. 이게 되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너무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불 꺼놓고 한방에서 주무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얘들아,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 힘들게 살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거라. 그러면 살아갈 용기가 난단다. 그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또 다른 더 고통받는 사람에게 잠시 가서 그럼 그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신기하게 내 고통이 사라져요. 그의 고통이 들어와요. 내 고통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산 모든 사람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벌어 모은 것을 움켜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모든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어느 날 교회 직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어요. 자, 한번 너희들 얘기해봐라. 작년 한 해에 나는 누군가에게 쉽게 잊혀질 수 없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럼 얘기해봐라. 근데 얘기를 별로 안 해. 근데 그거는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이 감동이라는 건 일상적인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도마를 선물한다든지 고무장갑을 선물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감동이 아니라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말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어낸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너무 가엾은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은 자기 무슨 사연이 있어서 고통받고 왔지만 그거를 나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직접 고통을 줬다는 게 아니라 저 고통이 내 고통이야. 네가 그렇게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살아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겠니라고 해줄 때 저 사람은 예기치 못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
특이하게 바로 며칠 전까지 내 인생을 잡아서 그 지옥 아래로 잡아 땡기던 그 무서운 고통에 대한 기억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자기를 온전히 주므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인생, 물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불행을 그렇게 함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특별한 타인이 되어줄 수는 있는 거예요. 내가 그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내가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 그리고 부모인 나한테 저렇게밖에 못하는 저 자식께 고통스러운 마음 속에 들어가서 내가 특별한 타인, 흔히 만날 수 없는 타인은 되어줄 수 있는, 그때 그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가 깃털처럼 가벼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무게를 지시네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뜻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모든 사람에게 단절되게 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서 모든 사람들로 스며들어,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까 우주도 보세요. 신경망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살고 사랑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모자라는 존재인지를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도 절대로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는 길은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나보다 그가 편안하기를, 나보다 그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면서 그를 사랑할 때 비로소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않아도 나는 행복한 걸. 왜? 바로 그 사랑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충분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쓰레기처럼 세상에 물들어버린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를 욕해요. 그건 마치 흙이 묻은 진주의 흙을 보면서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걸. 그걸 닦고 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인류의 정신사를 붙들어 주었던 위대한 진리의 복어들, 어디에도 우리를 그렇게 기독교만큼 행복으로 인도해 줄 수 없는 그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행복의 길이 있는데 끊임없이 자신 속으로 자신 속으로 파고들면서 갱도 같은 곳으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끝도 없는 심연으로 계속 굴러떨어지는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괴테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은 질풍과 노도의 시기를 겪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시기가 끝나요. 그때 질풍과 노도의 시기를 지났지만 돌아갈 항구가 없으면 질풍과 노도의 침몰한 배나 살아남은 배나 마찬가지예요. 묻고 싶어요. 자녀들만 그런 시기를 거쳐요. 부모들도 갱년기를 지나요. 그리고 결코 그 무게가 청소년의 그 시절과 보다 가볍다고 말할 수 없는 혹독하고 외로운 밤을 지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에서는 살아남았는데 중년에 자살해요. 그래서 모세도 그 외로움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부부가 서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고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가족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말하고 싶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콩가루가 되든 뭐든지 다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다른 데서 의미를 찾을 거야. 그게 과연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서 가족하고만 행복하게 살았다. 그것밖에 없다. 그건 또 아니겠죠. 그 행복이 어떤 의미의 행복이냐가 또 문제가 되겠지만 예.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가족들과의 관계를 제외해놓고 한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의 가슴에 심고 싶은 것입니다. 가끔은 남편이 흔들리겠죠.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 흔들릴 때 약점을 잡거나 아내가 흔들리겠죠.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꼬투리를 잡아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고 책임을 묻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도대체 누가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잠시 우리 모두 흔들려도 돌아갈 수 있는 고향과 같은 가족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은 결코 자식에게 말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삶으로 전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누굴까? 그리고 나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했고 돈은 많이 못 모았지만은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진짜 난 잘 살건가? 산 걸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울 앞에 서보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우리 모든 모습, 내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거울이 우리의 온 몸을 정확하게 그 외모를 비춰주듯이
가족이라는 거울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행복했나요? 아내가 행복했나요? 남편이 기뻤나요? 쓰러질 때 용기를 얻었나요?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 가족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여러분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대가 누구냐고 묻지 마라. 그대의 가족들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이라는 지극히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가족이라는 거울로 당신의 인생을 보십시오.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 학벌, 지식, 문벌, 물려받은 유산,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더욱이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럴 힘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 같으신 분이 계셔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를 끝까지 이해 못하고 아버지는 나를 다 품지 못해도 자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가족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소외되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힘이 전혀 없어서 더 이상 인생길에 한 걸음도 떼어놓지 못해서 주저앉아서 죽음 위에 눈을 감았을 때 우리의 몸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분의 등에 엎인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그분이 나를 업고 내 가족으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한없이 감사하고 어디선가 자기의 인생에 더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해 그렇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죽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손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업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아직 걷어가지 않고 여기에 살려두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모자라기 때문에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사오니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가족으로 받아주시니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삶의 상황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